나는 솔직히 이거 올라갈 때가 더 무서워. 이게 땅보다 빨리 올라가. 내가 리얼하게 얘기할게. 어. 첫째 나올 때, 첫째 나올 때, 나오기 직전, 아, 이거다! 아, 내려간다! 출산하는데 출산하자마자 둘째를 또 가진 거지. 또 가진 거야?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위험을 잊을만 하는데 또 애를 낳아야 돼. 저기 올라가면 애 몇 번 낳아? 한 14명. 엄마가 7까지 낳는데. 온다. 와. 우리 오면 가위로 하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합니다. 연습하자. 시작. 어서 오십시오. 안녕합니다. 와, 근데 혼자 재밌어. 온다, 온다. 자, 시작.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모습이 안 보이니까. 보지 않는데.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은근히 개쳤나 보다. 괜찮아. 뭐야? 아니, 내려가는데 이걸 열심히 치는데 손이 계속 떨리는 거야. 아니, 막 이걸 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나는 갖다 댔어. 갖다 댔는데 그, 나 여기만 찍혔잖아요. 갖다 댔는데 그 뒤로 못 올리게. 왜냐? 뒤에 있었잖아요. 내 앞에 있었구나. 갖다 대는 순간부터. 자, 집이 있어서 갖다 대면 노래하는 애거든. 자, 연아 한 번 더 타자. 아니 왜냐면 하나도 안 그랬잖아. 내가 옆에 있을게. 한 번 더 타자. 잠깐만, 남은 사람 누구야? 지금 장민이. 이정민, 태연 타겠습니다. 지정태. 이 가는 과정을 세세하게 중계를 할게요. 아, 이게 진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려간다, 올라간다, 옆으로 틀어진다, 이걸 세세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예. 아, 그럼요. 궁금해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우리가 노력해서 나도 두 번째니까. 최선 우리 프로의 모습을 중계를 합시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씨. 예, 지금. 롤러코스터 준비를 하겠는데 말이죠. 예, 예. 예, 롤러코스터. 예.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자, 롤러코스터 탈 때인데 말이죠.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 죄송해요. 오래된 건데 하시네요.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 해주시죠. 아, 정말 두 번째 타는 거라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가자! 가자, 야! 우리 언니 어디 있어? 우리 하이파! 자, 시청자 여러분. 이곳은 세계 최초. 네, 세계 최초의 지금 롤러코스터에 지금 앉아있습니다. 아, 세계 최초로 77도 각도를 자랑하고 있죠.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 대단한 장면이 나올 텐데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예. 자, 갑니다. 저희는 무섭지 않습니다. 저희는 무섭지 않아요.
말이죠.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으실 겁니다. 예. 말이죠. 예,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예. 않죠. 날씨잖아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 말이죠. 제가 경험자 아닙니까? 예, 예, 예. 가다가 거의 90도로 떨어지는 순간. 예. 그때 그리셔야 됩니다. 네, 네, 네. 네. 이제, 근데 사실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이 여기가 각도가 굉장합니다. 지금 지석진 씨 말이죠. 내릴 수 없어요. 올라가다. 아, 괜찮아? 네! 진짜 괜찮아? 좋아요. 5초간의 여유가 있다가 떨어집니다. 아, 5초간의 여유가 있다가. 그때 기분이 네. 진짜 높이 올라왔어. 진짜. 아유, 짜증나. 이겁니다. 진짜 높다고! 여기요. 맞아, 5초 동안 돈다니까, 돈다니까. 여기서 돌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떨어질 때. 깜짝 놀랄 거예요. 몰라요?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보세요. 아 근데 저럴 수밖에 없는 게 저기에 저는 진짜 나중에 테이프 보세요. 떨어질 때 그렸어요. 근데 이게 손이 떨리네. 신경이 붙인다. 저 무슨 전쟁터예요. 막 이러고 있고 한 명은 오! 이러고 있고 한 명은 신나요. 이러고 있고 엄마 짐창이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